광주 전남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와 축제가 가을 나들이객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중앙아시아 특별전부터 국화축제까지 다양한데요. 이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맹렬하게 달려드는 사자를 한 손에 제압합니다. 천여 년 전 중앙아시아를 호령했던 키르기스스탄의 민족 영웅 마나스를 그려낸 판화 작품입니다. 우리나라의 뭐 주몽신화나 뭐 이순신 같은 그런 영웅적인 면모를 볼 수 있었고 그림 자체가 좀 역동적이고 강한 이미지들도 있어서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전통 방식으로 직조된 카페트 등 키르기스스탄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작품 60여 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올해 말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마나스라는 주제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기획을 해서 전시하는 프로그램이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전시입니다.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서로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습니다. 김용우 조각가가 빚어낸 작품으로 가족의 따뜻한 정을 표현했습니다. 어렸을 때 그 유년 시절 고창 공홈에서 뛰어놀던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지금 작업도 하고 있죠. 가을 정취를 듬뿍 담은 축제들도 나들이객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화순과 영암에선 국화축제가 개막을 앞두고 있고 순천과 강진에서는 갈대축제가 열립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